새벽에 일어나고 엉덩한 보리밥 그 상에서도 못 먹어. 부엌에서 그냥 엉덩한 보리밥 한 그릇 먹고 된장에다 간장에다 찍어갖고 너네 가서 논 메고 밭에 가서 밥 메고 또 정일 때 되면 집구석 가서 또 엉덩한 보리밥 한 숟가락 먹고 집에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 소똥 치고 개똥 치고 사람 똥 치고 또 돼지 똥 치고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해가 서서는 이유 넘어가 넘어가면 옛날에는 지금 가스는 짓고 좋잖아 옛날에는 전부 다 불 떼고 밥했잖아 그쵸? 밤에 갖고 서방이 나오나 선비기 오면은 서방은 처 먹고 그냥 잠자면 됐겠네 배 둥둥 두들면서 초코집을 끄면서 여보 이리 와 한번 하게 어떤 애 편내가 돼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마누라가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다음에 합시다 남자는 또 그러나 하거든 한번 마음 먹으면 꼭가 해야 돼 아 그러지 말고 여보 이리 와 한번 하게 마누라가 성질 팍 내면서 여보 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돈 5만원 줄 테니까 저 역전에 갖고 술집 요약 한번 하고 와 그러면 알았어 딱 5만원 들고 막 그 옛날에 시골이었잖아 집 몇 개 없었어 막 동네 입구에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옆집에 영숙이 엄마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영숙이 엄마가 아이고 제주 아빠 이 밤중에 어디 가요 아니 호랭이 신부가네 편에 내가 한번 주락에서 안 줘갖고 지금 저거 어? 역전 앞에 지금 술집 요약 한번 하러 간다고 하거든 영숙이 엄마가 아이고 어디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냐고 밤중에 그냥 넌둠에서 그냥 나와 해봅시다 그 넌둠에서 하고 집에 오니까 지금 만나고 깜짝 놀니까 여보 왜 벌써 왔냐고 그러니까 어? 동네 입구에 막 나간디 영숙이 막 만나고 사진 이야기했더만 넌둠에서 하자기에서 그냥 해보고 와버렸네 함께 지금 하느라가 아이고 그랬냐고 근데 여보 영숙이 엄마하고 넌둠에서 하고 얼마 줬는가 할게 어? 돈 있는 거 5만원 다 주고 해버렸지 그러니까 지금 하느라가 영숙이 엄마한테 여기 개 잡년 썩을 년 5살 년 호랭이 씹어갈려 나는 지금 서방하고 할 때 3만원 받았는데 걔 같은 애 5만원 다 받고 했다고 이래갖고 하면 언제 웃겄어